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오늘도 역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공략 수왕국 2편 들어갑니다. 오늘은 호수왕국까지 할 거거든요. 아닌가? 아니죠? 예, 호수왕국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이 8월 3일이잖아요. 오늘은 호수왕국 공략까지만 딱 하고 촬영 안 올릴 겁니다. 어때요? 아닌가? 근데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얘들아, 어디 갔니? 다 날려. 다시 자투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호 씨도 모를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보스 깨러 가요. 보스 깨고 오면은 생기겠죠? 제작사가 또 저렇게 소락하면 안 되니까. 네? 보스 깨러 가자니까요. 예? 네. 갑니다. 네. 오, 킹아트. 유한이시치 다시 편집 아까 하고. 아까 편집한 게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처음 보는데. 얘는요, 죽이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코어 풀어놓은 죽이에요. 아, 그러면 쿠파성에도 그 대포가 있는데 그것도 쿠파가 풀어놓은 기계예요. 예? 저기요, 사람이 묻잖아요. 예? 잠깐만요. 아, 그 모자 기계예요? 쉿. 아니, 그 동글동글한 대포가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요? 아니, 그건 원래부터 있는 기계죠. 뭐 한마디로 쿠파 그거 아시나요? 근데 죄송한데 아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쿠파성에 그 쿠파 왕국을 지은 게 쿠파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지었는데? 그 근데 그거 제작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무튼 아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부수면 쉽고요. 이건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서 피하면 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가지고 쏩니다. 이거 이렇게 피해야 돼요. 레이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겹겹이 무서 좀 높이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유한 씨가 저희 저랑 유호 씨보다는 고수거든요. 저는 이거 산 후에 계속 유한 씨 도움 안 받고 계속 다 해가지고 중급으로 올라갔고, 유호 씨는 아직도 초보예요. 왕초보예요, 초보예요, 유호는. 네? 유호 씨는 왕초보예요, 초보예요. 초보예요. 그냥 초보, 왕초보는 이제 지났고. 근데 유호 씨도 잘하면 이제 중급으로도 올려줄 거죠? 근데 잘할 리가 없으니까. 하긴. 예전에 클로 팀플한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호 씨가 맨날 게임할 때 제일 이상한 소리 내요. 이러면서, 아, 진짜! 막 이러고. 네, 이제 끝난 건가? 그러면서 그랜드 문이 나오는데. 근데 보스들은 깨면 다 그게 나와요. 그랜드 문. 그리고 문 조각 다섯 개 모으면 파워문 얻고, 그거 아시죠? 예.
네, 여기서 찍어주는 카사찌죠. 이제 수완구 공략편 끝났고, 꽃참기보다는 빨리 거기 가는 건, 아. 이 토끼는 모자 이렇게 딱 치면 돼요. 맞추면 이렇게 파워물을 줍니다. 숲속에서 잡았다 깡총. 자 이제 갑니다. 호수왕국. 아 고. 호수왕국. 소리가 나서 편집했어요. 와 뭐냐? 원래 쿠팡국 에서 약 100개 정도의 파워문이 완성됩니다. 편하게 자고 있는 우리의 강아지 미셸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미셸을 깨워봤습니다. 아하. 루시?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예요. 귀엽죠? 예. 제 발이에요. 오브라운국의 웨딩드레스를 쿠팡 훔쳤습니다. 맞아요. 나쁘죠. 피치 공주가 뭐 원래 공주여서 드레스를 그냥 입고 있기도 한데요. 뭐 웨딩 드레스. 는 결혼식 갈 때 뚜뚜뚜뚜. 그 좀 웃긴 동영상 있어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관한. 외국분 동영상인데 그 마리오가 피치 공주하고 결혼을 막으려고 아 얘기해요. 일단은 그 무대 현장에서 캐피를 만나고 저거는 그